프리오 3인조, 뭐예요 3인조? 보여줘도 돼요? 프리즈. 멈추는 것과 플라이트. 도망가는 것과 싸움. 이것이, 이 트리오가, 그것이 꽤 유니버셜.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행동의 방어적인 반응이죠. 어디서? 포유류에서. 그리고 다른 어떤 종들에서? 척추동물의 종에서. vertebrate. 네, 아무튼. 그러나, 몇몇 종들은 가지는데, 다른 선택을 갖죠. 이용 가능한 다른 선택을 갖죠. 뭐 같은? 죽은 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뭐라 불려져? 불려지는데, 네, tonic immobility, mobility라고 부르는 거죠. tonic immobility라고. 긴장성 부동화라고 부르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처럼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이 행동은 도구할 수 있어. 공격을 예방하는 걸 도와줄 수 있죠. 네, 뭐 하는 반면에, 이렇게 되는 거지. 움직이지 않을 때, 이게 주동사죠. 근육이 무게, contract, 스틱되어지고, 놓여지는데 뭐한테 놓여져? 사용되도록 놓여지죠. 뭐 싸움이나 도주를 위해서 네, 사용되는데 놓여지는 반면에 어디에서는 긴장성 부동화에서는 근육은 몸의 근육은 뭐 되는 거? 릴렉스드. 이완되어 쓰는 거죠. 왜냐면 이게 반대말이 이걸 반대말일 거냐? 어디 컨트랙티드의 반대말일 거냐? 이제 또 다른 그런 반응은 뭐냐면 방어적인 파묻기죠. 로덴트. 설치류들은 사용하는데 그대의 앞발과 머리를 사용하죠. 뭐하게? 흙을 파괴. 그렇죠? 어디 향해서? Aversive Stimulus를 향해서. Aversive가 뭐죠? 단어가 어렵네. 혐오적인 자극을 향해서 흙을 파려고 앞발과 머리를 사용하는 거죠. 다른 행동의 선택은 포함하는데 뭘 포함해? 만족을 포함하죠. 큰 소음을. 그리고 뭐하는 거야? 리트리팅. 어디로? 쉘로 리트리팅 하거나 후퇴, 물러가거나 어디로 들어가거나 껍질로 들어가거나 또는 롤링트, 마른데 뭐로 만드는 거야? 타이트한 공 모양으로 마는 거죠. 그리고 또 선택하는데 뭘 선택하는 거야? 살도록 선택하는 거죠. 어디 살도록? 포식자가 없는 지역에 살도록 선택하는 거죠. 뭐 같은? 지역 지하 같은. 또는 뭐한가? 아이엔지가 표현구조죠? 또는 의존하는데 안전에, 숫자에서의 안전에 의존하는 거죠. 뭐함으로써? 집단으로 삶으로써. 그치?